CJ 대한통운 택배 노조 파업에 따른 물류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노조원이 몰린 일부 지역 대리점을 중심으로 택배 접수가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상황 알아봅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택배 접수를 아예 받지 않는 곳도 있는 겁니까? 네,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 연합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 성남, 울산, 대구, 창원 등의 일부 대리점을 중심으로 택배 물품 접수 자체가 중단됐습니다. 일부 대리점에 배송하지 못한 택배 물량이 쌓이는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요. 특히 노조원이 과반수 이상인 창원 성산터미널 등 일부 현장은 아예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대리점 연합 관계자는 오늘 오전 7시부터 일부 대리점의 접수가 중단됐고 노조원의 현장 복귀가 이뤄져야 택배 접수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조원 약 1,610명이 총파업에 참여한 가운데 하루 평균 50만 건의 택배 물량이 배송 차질을 겪고 있는데요. CJ대한통운 측은 직영 택배 기사 파견 등을 통해 배송 차질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택배 노조가 CJ그룹 본사 앞으로 몰렸는데 특별하게 분위기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까? 네, CJ대한통운 택배 노조원은 오늘 오후 3시부터 CJ그룹 본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노조 측은 CJ대한통운으로부터 대답을 얻지 못하자 CJ그룹까지 전선을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만큼 파업 장기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